네, 그러면 지금은 그 천재김 사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과 앞에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맨 앞에 있는 것부터 가서 보시면은요, The Art of Persuasion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우선은 하나 보셔야 될게 여기서 Art라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득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자, sometimes you need to persuade others in situations such as debate, discussions, or public speech라고 되어져 있고요. 가끔 너는 필요합니다.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요? 어디에서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such as는 like 하고 바꿔 쓸수 있고요. For example, 아이고요. For example, for instance 하고도 바꿔 쓸수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토론하거나 논의하거나 대중 연설을 할 때요. 그러나 how can you do so effectively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보셔야 될 거는 그러나 어떻게 can you do so예요. 여기서 do라는 것은 do so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거죠. persuade others. 어떻게 설득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effectively에다가 표시해주면 effectively는 부사죠. 부사니까 앞에 있는 여기 있는 do를 꾸며줘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보시면 There are three key elements of effective persuasion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There가 있고요.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명사,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There are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복수 명사 세 가지 key라는 것은 여기서 열쇠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도 있겠지만 important예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효과적인 설득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credibility니까 신뢰성, 논리, 감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야기의 구성은 credibility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logic, 그 다음에 emotion 이렇게 나오겠죠. Let's look at them. 여기서 them이라는 것은 뭘까요? 앞에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요세 가지 요소들이라는 거죠.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한번 봅시다. 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질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이랑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 이거 지금 본문 1인데 본문 2, 본문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본문의 내용을 제시를 해주고 이게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즉 이게 크레디빌리티에 관한 내용인지, 로직에 대한 이야기인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지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고 문제도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신뢰성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신뢰성은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의미해요. 너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를 믿는 거죠. 너와 너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 credibility는, 자, 여기서가 이렇게 할게요. come from, 얘는 result from,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stem from,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어요. 또한 가지가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어요. 얘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게 원인, 여기 있는 게 결과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올바른 delivery라는 것은 배달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전달이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쓰여요. 그러니까 올바른, 알맞은 전달에서 나오게 돼요. 만약에 네가 사용합니다.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요. use는 동사 1, show는 동사 2, show respect죠. 존경을 나타내야 돼요. 누구한테요? 관객들한테 존경을 보여주게 되면 they will usually trust you more.
여기서 대인은 앞에 있는 뭘까요? 어디언스가 되겠죠? 그럼 그 관객들이, 청중들이 일반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너를 더욱더. 여기서 모얼이라는 것은 머치의 비교급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if 절은 조건을 나타내죠. 조건을 나타낼 때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will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서는 will을 써도 if 절 안에는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there is to say, 이른바요. 이른바, 여기서 to say는 없어도 되죠. There is to say, 이른바 hesitation, exaggeration, 과정, 무례함들이 should be keep in check죠. 여기서 중요한 수거가 keep in check예요. Keep a in check라고 하면 통제하다, 조심하다라는 말로 쓰여요. 통제하다, 조심하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와 같은 말로 쓰이냐면 컨트롤이라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다음에 A라고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시냐면 should be kept in check라고 들어가도 되겠고요. keep in controlled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시 가서 보시죠. 가끔 너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대중연설을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으로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효과적인 설득에서는요. 한 가지가 신뢰성이고 그 다음이 논리성, 그 다음이 감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우선 신뢰성은 의미합니다. 관객들이 너와 너의 말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우선 신뢰성이라는 것은 올바른 전달에서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네가 분명한 표현을 보여주게 되고요. 관객들한테 존경을 보여주게 되면, 즉 관객들한테 올바른 표현, 그리고요 그 사람들한테 예의를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너를 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즉 hesitation, 머뭇거림, 어리버리, 과장, 무례함들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should니까 지은이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보셔요. 우리가 한번 볼 것들은요. 여기서 effectively 들어가는 거 보셔야 돼요. 여기는 부사로서 예를 꾸며줬고요. 여기서 effective는 형용사로서 persuasion, 명사를 꾸며줬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effective 하고요. 여기는 effectively 하고요. 여기는 effective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key라는 것은 중요한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One by one은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뜻이죠.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proper delivery, 여기서 delivery라는 것은 무슨 말로 쓰였죠? 전달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That is to say는 that is하고도 바꿔 쓸수 있고요. 여기 if 절 안에는 어떤 거죠?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가 미래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 will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표현은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esitation, exaggeration, or rudeness should be kept in check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10번씩 써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eep in check는 control하고 바꿀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 있는 것이 통제되어져야 되니까 수동태로 표현이 됐죠. 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걸로 가서 보죠. 아이고, 에러 나는 줄 알았네요. 자, 이제 여기 가서 볼게요.
본문이고요. 자, 앞에 지금 신뢰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in addition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건 in addition은 게다가 라는 거고요. in addition에다가 뒤에 혹시 to가 있으면 얘는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 ing 사람이 들어가면 목적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연결사, 즉 접속사로 쓰여게 되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reliable, 믿을 수 있는 원천, 믿을 수 있는 원천, 출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심표 다음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 대신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신뢰성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것은 포함하게 됩니다. 무엇을 포함하게 되냐면 The result of recent studies or expert opinions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을 수 있는 출처라는 것은 최근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이 믿을 수 있는 출처라는 거예요. Look at the two statements. Statement는 말 준수를 봅시다. 아래에 이제 나오게 돼요. Whose statement? 누구의 준수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문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거는 관계사 그 다음에 대시 있을 경우에 주어 think나 주어 know 주어 guess 주어 imagine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얘는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이기 때문에 얘네는 무시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항상 위치가 관계사나 대 다음에 들어가게 돼요. 되셨어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Do you think? 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가 동사 주어로 의문문 어순이죠? 그런데 물어보는 거는 여기요. 물어보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비추쳐드린 Whose statement is more credible? 맞죠? 요 부분이 지금 강조되는 거, 요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거 진짜 의문문 어순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의문문하고 의문문이 더해지게 되면 맨 앞에다가 동사 주어 다음에 뒤에 있는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렇지만 요런 형태로 관점을 표현하는 think, know, guess, imagine이 쓰이는 동사로 쓰이는 의문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do you think 다음에 whose statement is more credible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단 소리예요. 즉 의문사 다음에 얘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다 별표를 지금 벌써 쳐놓을게요. 그 다음 우선 한명 태호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게임은 일으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켜요. 아이들한테서요. 최근에 여기서는 recently니까 부사고 여기서 conducted를 꾸며주죠. 행위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conduct는 행하다, 실행하다. 여기서 리서치가 뒤에 나와서 있어서 리서치는 지금 명사로 쓰였어요. 여기서 conducted, 행해진 이라는 거고요. recently conducted가 지금 리서치를 꾸며주죠. 얘가 지금 주어고요. has proved it. it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대명사로 받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행해진 조사가 앞에 내용을 입증했습니다. 라는 거죠. 지민이 있어요. 폭력적인 게임은 cause 일으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해요. 아이들한테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태호는 cite, 인용하다 라는 말이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 결과, 최근에 연구의 결과를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써요? supporting evidence죠. 태호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즉 그의 생각에 대한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최근에 연구의 결과를 인용했어요. 그러나 지민은 단지 여기 이렇게 적을게요. rely on, count on, depend on, 의존하다 라는 말로 쓰이죠. result to,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들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rely on, count on, depend on, turn to, result to, 여기까지만 우선 알아두세요. 여기 총 9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은 학교에서는 요 정도만, 그리고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게 한 가지 더 보시면 fallback on까지 있어요. 요렇게까지만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민이는 단지 무엇에 의존했냐면 무작위적인, 그러니까 아무 그냥 다른 일반적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게 돼요. 따라서 테오의 진술이 is more credible, 더 신뢰성이 있죠. 뭐보다요? 지민스, 지민스 다음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스테이트먼트죠. 진술보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볼게요. 논리 있습니다. 이제 논리예요. 논리는 reasonable way, 합리적인 방법이 돼요. 어떤 thinking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되죠. 즉, 요거에 대해서 reasonable way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it is another key element of effective persuasion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로직이라는 것이, 로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자, 여기 이렇게 할게요. another way라는 것은 또 다른이에요. 또 다른. 근데 여기서 속뜻은 다른 것이 남아 있어요. 됐죠? 하나 더, the other라고 있어요. 얘는 또 다른 것인데, 얘기에 이것이 이렇게 하면 마지막 하나라는 거죠. 또 다른 마지막 하나. 즉, 다른 것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another라고 되어져 있으면 또 다른이라는 말이고요. 다른 것이 여전히 있어요. 선택할 것, 다른 것, 해당되는 것이 다른 것이 또 있고요. The other라고 되어져 있으면 또 다른 것인데, 근데 마지막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서 another라고 된 이유가 뒤에 있다가 또 뭐가 나와요? 감정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죠. 여기서 another key element이에요. 효과적인 설득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이용해요. 여기서 이것은, 네, 로직을 이용하게 되죠. incorrectly. 자, correct 하면은 올바른 이라는 말이고요. 올바른 이라는 형용사고요. 동사로 쓰면 수정하다, 고치다 라고 돼요. incorrect 라고 하면 틀린, 올바르지 않은 이라는 말이고요. ly가 있어서 유주를 꾸며주게 되죠. 근데 우리는 논리를 올바르지 않게 사용합니다. Let's find the logical fallacies. fallacy는 오류죠. 논리적 오류를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는 거요? 세 명의 화자가 using, 여기서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using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앞에 있는 fallacy, logical fallacy로 빠져 있어요. In the following debate, 다음 나오는 논쟁에서 세 명의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 오류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돼요. 됐죠? 이제 여기 가서 볼게요. 게다가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추처에서 나오게 돼요. 즉,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최근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의견 진술을 봐봅시다. 네가 생각하기에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테오는 말합니다. 폭력적인 게임은 아이들한테서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킵니다. 최근에 조사된 연구가 이러한 사항을 입증했습니다.
지민은 다음처럼 말하죠. 폭력적인 행동은 아이들에게서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킵니다. 폭력적인 게임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태연은 인용했어요. 최근에 조사의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무엇으로써요? 그의 생각에 대한 근거가 되는 증거로써요. 그러나 지민은 단지 그냥 일반적인 아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태호의 진술이 더 신뢰성이 있어요. 지민의 진술보다요. 자, 논리가 있고요. 논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돼요. 그러한 논리는 효과적인 설득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러한 논리를 틀리게,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요. 세 명의 화자가 다음의 논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 오류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위치 들어가는 거, 쉼표 위치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워주셔도 돼요. 10번씩 쓰고요. 외우세요. 그리고요. 얘네 관점이 들어가면 얘네는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낚이시면 안 돼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표현 방법. Recently conduct research예요. 행해진 연구니까 Recently conducted research 이렇게 되는 거고요. Has proved. 여기 있는 거. 얘네가 이것을 입증했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수동태가 들어가면 안 돼요. is라는 것은 앞에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찬가지로 10번씩 써주세요. 그리고 외우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증거라는 표현 5번씩 써주시고요. 요 표현은 좀 잘 봐주셔요. supporting evidence 요거요. rely on은 의지하다. 봐주셔야 되겠고요. 지민스 다음에 statement가 빠져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another 들어가서요. 별표 the other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 the other는 마지막 하나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번씩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fallacy라는 말이 있는데요. fallacy는 오류라는 말로 쓰여요. following은 다음에 라는 말로 쓰인다는 거고요.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정말 세 개가 이렇게 딱 나왔네요. 세 명의 이야기. 엄청 단순한데. 자, 여긴 계속 보겠습니다. 자, I think. 여기 지금 접속사 대시 빠져 있죠? I think that social media is bad as a means of making friends. 되어져 있어요. 나는 생각합니다. 소셜 미디어가요, 나쁘다고요. as, 무엇으로서? 여기서 means는 수단, 방법이라고 해석이 돼요. Making friends.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make friends 하면은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건데요. 나하고 타인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복수여야 돼요. 복수. Making friends. 친구가 되는 수단으로서 나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친구를 사귀는 수단으로서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have been meeting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have been ing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in person 직접
To make friends,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직접 몸소 만났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러나 소셜미디어는요, is not a way of doing so. 근데 소셜미디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직접 만나는 방식이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만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it is not a correct way. correct,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to make friends, 친구를 만드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is은 앞에는 소셜미디어겠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친구를 사귀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well,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대시 빠져있죠? 소셜미디어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et이라는 것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가 하면 동사원형, 당하면 pp가 들어가죠. let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me,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reach my friends, 내 친구들에게 뭐 연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요. 여기서 is는 소셜미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became closer,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 친구들한테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it worked for me. walk 얘는 일하다,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이렇게 돼요. 일하다,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나한테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 작동해요. I'm sure that, 나는 확실합니다. 얘는 생략돼도 되고요. 소셜미디어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요. 긍정문에서 마찬가지로 라고 할 때는 to가 들어가고요. 부정문에서 마찬가지로 라고 할 때는 either가 들어가요. 혹시나 여기서 either라고 낚을 수가 있어요. 긍정문이니까 either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는 do us harm, 우리한테 해로운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라는 거죠. 뉴스 기사들은 말을 합니다. 여기 접속사 듯이 빠져있죠? The use of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is increasing,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범죄율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일으킵니다. 뭔 개소리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여기 C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점점 증가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범죄율도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셜미디어가 증가하게 되니까 범죄율도 증가하게 된다. 둘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자, 여기 있는 거 다시 가서 볼게요. A. 나는 소셜미디어가 친구를 사귀는 방식으로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직접 만나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직접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직접 만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친구를 사귀는데 올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나는 소셜미디어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가요,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한테 친구들의 정보를 알고 내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소셜미디어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아주 잘 작동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나한테 아주 잘 쓰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합니다. 소셜미디어가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나쁜, 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기사들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가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means라는 표현, means. 여기서 보면 단순대 복수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means 자체가 수단,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다 별표. 자, mean이라는 것은 의미하다 라고 쓰이고요. 효용사로 쓰면 야비한, 비열한, 못된 이라는 말로 쓰이게 되겠고요. means라고 하면 수단, 방법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in pers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몸소, 직접이라는 말로 쓰이게 돼요. 여기서 doing so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받아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직접 만나요. 만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어휘들이 중요한데요. make friends. 복수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대문 앞에 있는 my friends, 내 친구들이죠. 그리고요, 소셜미디어가 하게 해줍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내 친구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라는 거고요.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llows me to reach my friends.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다섯 번씩 써주세요. 되겠고요. 그리고 walked for, 나를 위해서 잘, 그러니까 나에게 잘 쓰입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walk against라고 쓰이게 되면 얘는 나에게 반대로 작동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ocial media does us harm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do 목적어 harm 이라고 하면 목적어에게 해롭게 하다 라는 거고요. do 목적어 good 이라고 하면 목적어에게 좋게 하다, 목적어에게 선을 베푸다, 목적어에게 도움이 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crime rate 하면은 범죄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표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let 들어갔을 때 이렇게 allow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네,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긍정문에서는 to, 부정문에서는 역시 하면 either 이렇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본문사 가서 볼게요. 네, 본문사 있는 거 가서 보시면 Do you find the illogical fallacies in the debate?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너는 발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여기서 부정문이 있으니까 any라고 보시면 돼요. 긍정문일 때는 some이겠죠? 그래서 그 논의에서, 앞에 있었던 그 논의에서 어떤 논리적 오류를 찾을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은 appeal to, 호소합니다. 즉, 전통에 호소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back up her opinion. 그녀의 의견을, 여기서 back up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support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지하다, 증거가 되다. 그녀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통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것은 cannot be the basis,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판단에. doing something for a long time. 자,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doing, 얘가 지금 주어죠?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does not guarantee, 얘가 지금 동사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it 앞에 있는 something을 받겠죠?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n other words, 즉이라는 거죠. That is to say, 아이고야. That is to say, 즉이라는 말이죠. 즉, making friends face to face, which is a traditional way, cannot be the reason to reject social media. 되어져 있죠. 여기서 making friends가 주어예요. 얼굴을 마주하면서 여기서 쓰인 말 face to face라는 말은 앞에서 쓰인 말로 하면 in person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making friends face to face를 꾸며주고요. 쉼표가 있는 which니까 대수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인 얼굴을 마주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cannot b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reject, 거절하는 거죠. 소셜 미디어를 거절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스피커 B의, 그러니까 화자 B의 경우를 보면 이 여자는 making a hasty generalization, 성급한 일반화, hasty generalization, 성급한 일반화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단지 사용해요. 그녀의 개인적인 조건을 이용하고 있어요. 상황을 이용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make a judgment, 판단하다. broad는 넓은이죠? 넓은. 그쵸? 여기서 broad라는 것은 이렇게 보셔도 여기서는 여기에서만 general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식이 자신의 상황, 조건만 이용하고 있어요. Those who use social media 되어져 있고요. Those who는 뭐하는 사람들, people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social media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do not always become closer.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가까워지지 않아요. 자, one another, each other, 서로서로라는 뜻이고요. 얘는 3인 이상일 때, 얘는 2인 사이일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 요새는 그냥 막 쓰여요.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항상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speaker, 화자 C는 이용하고 있어요. 잘못된 추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추론을 이용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의 사용과 범죄의 증가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의 증가와 범죄의 증가는 됐죠? 단지 happen to 동사원형 우연히 뭐하다 우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occur라는 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BPP 수동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얘네는 우연히 일어난 거죠.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There is no logical relationship. 논리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them이라는 거. between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들어가고요. 여기에서는 뭐죠? increase in social media use and the increase in crime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 인과적 관계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보죠. 너는 그 위에서 한 논의에서 어떤 논리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화자 A는 전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Backup, 그녀의 의견을 지지하고 근거가 되기 위해서 전통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어떤 것을 한 것은, 했다는 것은 그것이 옳다라는 걸 보장할 수 없어요. 즉,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하고요. 즉,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이죠. 즉, 전통적인 방식인 얼굴을 직접 보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소셜미디어를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죠.
화자 B의 경우에서 보면 이 여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단지 그녀의 개인적인 조건, 상황을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폭넓은, 즉 일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만 이용한다는 거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화자 C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잘못된 추론을 이용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사용, 소셜미디어의 증가와 범죄의 증가가 그냥 단지 우연히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그냥 나타난 거죠. There is no logical relationship. 그것들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관계 따위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렇게 됐고요. 네, 우선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서 백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포트하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any가 들어가는 거 표시해 주세요. 백업, any. 그 다음에 여기서 동명사 주어, doing, 동사가 does, 그리고 여기 접속사 대시 빠져있다. 여기서 is은 앞에는 something이다. In other words, 즉 얘는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여기 위치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번 정도 써주세요. 이거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인 얼굴을 마주하는, 얼굴을 마주하는, 얼굴을 마주하는 친구 사귀기는 face to face나 앞에 있는 in person하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요. 얘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소셜미디어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반적인 판단을 합니다. 요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10번 쓰고 외우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 주의해 주시면 돼요. 별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10번씩 써주세요. 여기서 우연히, happen to 동사원이요. 우연히 뭐 하다 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우연히 뭐 하다. 그리고 여기서 됨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과 범죄율의 증가를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표현을 직접 쓸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In other words의 위치,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요. 요거의 위치, 여기 다시요. 체크해 드릴게요. 요 문장의 위치 주의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이제는 본문 5, 여기 있는 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문 5는 이모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모션 을 중점으로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가서 보죠. 자, 이모션은 강한 감정입니다. 무엇과 같은 강한 감정이냐면 사랑, 동정, 연민, 화, 그립, 슬픔과 같은 강한 감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sympathy라는 것은요, 같은 마음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동정, 연민이라는 말로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좋은 화자는,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죠. 사용합니다.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뭐하기 위해서요? win over에다가 표시해주고요. 중요한 단어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설득하다. 또 자기 편으로 만들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win over를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한 단어인 persuade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청중을 설득하는데 설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Let's compare.
비교해 봅시다. 원래는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 compare A with B라고 보통 쓰이죠. 근데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복수명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연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speech with emotion. 자,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는 is losing consciousness죠. 자, 어떤 사람이 진행형이에요.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He is bleeding a lot. 그는 많이 멋지죠? 많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He needs more of blood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어요. To save him.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아무도 없어요. 구해줄 사람은 없어요. What if? 만약 이렇다면 이라는 거고요. 어쩔 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you could do so.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동사로 save him이죠. 그래서 do 대동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save him. 그래서 where you can 이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여기 다음에 save him이 빠져 있는 거죠. 여기 save him이라고 쓰기 싫으면 you can do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donate, 기부하세요. 너의 피를 기부하시고요. 명령문이고요. 그리고 또 save a life, 삶을 구하세요. speech without emotion, 감정 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한 가지고 여기 이게 한 가지겠네요. recent medical research shows, 최근에 의학적인 조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Donating blood. 여기 지금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죠. 그럼 피를 기부하는 것은 is reduce.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위험. 어떤 위험? Heart attack이니까 심장병, 심장마비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onate your blood. 너의 피를 기부하시고요. Stay. 명령문, 명령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stay 말고요. Stay. keep, remain, 다음에 효용사가 있으면 모인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얘 healthy라고 효용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라고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have difficulty ing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뺍시다. have trouble in, on, ing. 그 다음에 problem, 그 다음에 difficulty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얘는 지금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Do you want to be a better speaker? 너 그럼 더 좋은 화자가 되고 싶어요? 여기 있는 be는 become이죠. 그러면 please remember, 기억하세요. 세 가지 중요한 연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세요. 한 가지가 신뢰성, 논리, 감정, using them, 얘가 지금 주어죠. 동명사 주어.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 것은 make a huge difference, make a difference,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많은 변화를 일으키다. 그래서 huge,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라고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다시 가서 보시죠. 감정이라는 것은 강한 감정입니다. 무엇과 같은 사랑, 연민, 화, 슬픔과 같은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효과적인 언어를 이용합니다. 관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면 두 가지 다른 이야기 연설을 들어봅시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떤 남자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더 많은 피가 필요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네가 만약에 구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는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너의 당신의 피를 기부하세요. 그리고요, 생명을 구하세요. 감정이 없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의학적인 조사는 대절이어라고 말을 해요. 피를 기부하게 되면 심장마비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너의 피를 기부하셔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더 잘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기억하세요. 신뢰성, 논리, 감정이죠. 이러한 세 가지를 이용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effective 형용사 들어가서 이거 명사 꾸며주는 거, 그리고 win over, 설득하다, 한 단어로 바꾸면 persuade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단어, 피를 흘리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여기 do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you can 다음에 do, 그리고 save him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줘도 같은 뜻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동명사 주어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고요. of는 앞에 있는 명사 risk에 대한 성격이랑 속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y 다음에 healthy,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얘는 학교에서 그냥 낼 수 있어요. 10번 정도 써주세요. 왜냐면 내용이 좋아서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리고 stay 다음에 형용사, 모인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기 ing 들어가는 거, 그래서 persuading others, persuading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있는 be는 become이에요. 그래서 key는 중요한이라는 것 같고요. 주요한. 그 다음에 using, 다음에 the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앞에는 세 가지를 받으니까 them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표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0번 정도 쓰고 외우셔도 좋은 문장이에요. 네. using them, using, 여기서 동명사 주어로 나온 게 있죠? using, 그 다음에 donating 이렇게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